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서울경제TV 신기원 멘트입니다. 시장 상승을 하고 있지만 몇몇 업종과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항인 만큼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올 텐데요. 거래소 시장 현재 상승세입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다. 0.1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14포인트 언저리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상승폭 역시나 제한적이면서 0.3%대의 상승 흐름 645포인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이 3%대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의 현재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OCI라든가 아무래도 퍼시픽, 이마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같은 종목 쪽에서도 상승 흐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현대백화점,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어제장까지는 상당히 우려감이 컸던 호텔신라 오늘장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신적과 경신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돼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언제 어떻게 꺾일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미국과 관련된 관광 수입 감소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면세 사업에 대한 경쟁 심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는 부담스럽다라는 약간은 팽팽한 그러한 전략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업종이 아닌 경기 방어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점까지만 하더라도 IT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끌어주거나 시장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장추만 나오면서 상승을 기대했지만은 기관이 매도 전환되면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수급 관련된 부분 코스피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심리의 수급 상황이 짙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한 100억 원 언저리 부분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 쪽으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종목 그림에 있어서는 IT 부품이라든가 몇몇 섹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 섹터별 온도차가 더 심하고, 그 온도차로 인한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급등과 급락에 대한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움직임을 잘 따라가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계좌 손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수익이 나더라도 약간은 좀 찜찜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점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아무래도 뭐 그리스라든가 과거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컸을 때 그 충격 여파로 인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구정 연휴 이후에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좀 빠르게 반응되는 측면을 보였고, IMF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기구에 있어서도 사실 영국이 있어서 브렉시트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황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점검해 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종목 AS 관련된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나케미칼부터 디테크놀로지, 아미코젠, MC넥스, 에이티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바이넥스, LG상사, 에로, 티베큐 같은 종목이 포트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정연휴 이후에 시장 급락 여파에 따른 수익률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익률 회복 구간에 계속적으로 놓여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이티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급락 여파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오늘 어제장 비교적 큰 폭의 좀 반등 흐름 양봉 전환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크게 수익 났던 수익률까지 도달에 대한 움직임은 언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뭐 지금 가격대라도 저희 종목인 만큼 그다음에 분할해서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종목으로 포트 구성하실 때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 이 종목 없으신 분들은 꼭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겠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37,800원 부분까지 상승 가능성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로서의 주도력이 좀 바뀌면서 많은 낙폭을 보였다. 하지만 ATJ는 비롯한 바이오 섹터 내에 유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횡보 움직임, 즉 급락했다는 충격 여파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구명인 만큼 시기적인 차이를 둘 뿐 언제든지 반등에 대한 강도는 우리가 매수를 했던 당시만큼의 상승 탄력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금 현재 무너지지 않는 종목인데 바이넥스가 그러한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어찌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의 주도력을 현재 3개월, 2개월 동안 보여주는 종목인데 작년 연말부터 12월 때부터 분위기가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한 상승 탄력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약하면 대안주로 그리고 시장이 강하면 그 탄력도에 대한 부분을 더 아웃퍼폼하는 종목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연중 신고가 부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곧 52주신 고가 경신도 어느 정도 눈앞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52주신 고가가 28,000원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2,000원 가격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고수익에 대한 부분도 바이넥스 같은 종목 쪽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넷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익 날 때 20에서 한 3, 40% 정도의 급반등에 대한 움직임은 쉽게 나는 그런 상황이 보일 만큼 바이넥스도 그런 흐름을 앞으로 보일 수 있다. 매매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은 전체 계좌 포트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면 LG상사에 대한 부분을 최근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매수가 부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혹은 관심 종목 설정 관련된 시점에 있어서도 약간은 주가가 25,000원에서 34,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쉬어갈 수 있다는 언지를 들었는데 아직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은 유가 반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원 개발의 필요성, 자원 개발에 관련된 업체군들 그동안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 이후 재차적인 반등 랠리에 대한 가능성들을 언급해드릴 수 있다는 거 대형주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대한 접근 정유와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G상사 같은 종목 쪽으로 포트를 좀 다변화시키거나 정유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을 실현시킨다면은 이러한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조금 트렌드 맞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에로 티베큐미라는 종목인데 오늘 1.8%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하루 만에 5% 가까운 수익을 냈다라는 거. 사실 어제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현재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종목 아몰레드 뭐 이러한 종목군이 엮여있는 종목군 중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을 잘 타면은 역시나 5%의 수익률을 쉽게 낼 수 있는 장인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트레이딩 하시면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끌고 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많으신 분들은 약간 좀 덜어내셔도 되겠지만은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또 올라가든 내려가든 비중을 확대하는 약간은 같은 종목이지만은 내 성향, 내 포트 비중 그리고 내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른 전략으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 있겠고 마이너스 난 종목 쪽에서는 MCNEX가 좀 큰 폭의 마이너스는 났는데 MCNEX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투자 전략들이 현재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5,000원 부분 언저리에 대한 지지라인 현재 확보 중이고 이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얼마든지 3만원 부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MC넥슨가 갖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유망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망산업이 몇 개가 정해져 있고 그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종목군들이 돌아가는 형태의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엠피넥스도 언제든지 관련된 이슈에 따른 섹터에 대한 투자 움직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2015년도 12월달 겪었던 주가 상승에 대한 폭도 머지않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좀 큰 종목 말씀드리면 하나케미칼 말씀드리는데 하나케미칼도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좀 음봉 형태 그리고 3거래 연속적으로 매도거래랑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 요인이 컸다 하지만은 역시나 이 종목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추세 관련된 부분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차트에 대한 부분을 넓게 봤을 때는 사실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 움직임에 대한 영향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전략이 아닌 올해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 만큼 포트 구성에 꼭 필요 요소로 담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종목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 안내사항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제공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투자의 판단은 개인 투자자 본인께서 하신다라는 점 공개해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덕산 네오눅스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고 개별 기업에 대한 시장 트렌드 한번 점검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덕산 하이메탈과 분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던 만큼 덕산 하이메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덕산 하이메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OLED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OLED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덕산 네오눅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림은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앞서 포트에도 한두 종목 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지금은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코스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다. 만약에 테마 형성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테마 형성이 아닌 산업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VR이라든가 뭐 이러한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 테마가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군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핵심적으로 미래 IT 기술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기술력 그리고 제품군들의 성능이 월등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람 트렌드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전유권이 될 수 있는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덕산 네오눅스라는 종목입니다. OLED 재료 산업 분야에 대한 뭐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OLED 재료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덕산 하이메탈부터 충분히 검증받았고 또 제조 경쟁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가장 매매 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OLED 관련된 종목 쪽에서 그렇게 많이 인식이 안 됐다는 점,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매 포인트로 더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안 알려졌는데 추세, 이따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강한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보석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함께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큰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장에서 뉴스를 보시면은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LED라든가 LC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추이가 한번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OLED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한 번에 업그레이드되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실 성장성은 있겠지만 그 성장에 대한 폭이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 각종 OLED 관련된 산업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장기 사이클 측면에 있어서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쪽으로 현재 시점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 중심이 OLED도 되고 있다. 아무래도 화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도 있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색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보완 요소를 빠르게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스마트폰에 있어서 패널 수요 전망에 대한 부분도 현재 한 자료를 보시면은 평판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성장에 대한 추이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블 OLED를 비롯한 신규 O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급성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격 같은 경우에도 뭐 플렉스블을 비롯한 관련된 OLED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요 창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삼성전자와의 덕산 하이마트의 관계에 따라서 역시나 협력사로서의 자리를 입지를 굳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록 갤럭시 S3와 관련된 부분은 G5에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은 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에서 현재 벗어나서 중국 업체군들의 공격적인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직접적인 이익 개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수요처 거래처로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군들이 사실은 OLED 관련된 기술을 우리나라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야망 갖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자금들이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라는 뉴스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 큰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삼성과 중국 업체 공간의 투자 경쟁이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역할이라든가 입지는 더 크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환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할했기 때문에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률 확대에 대한 가능성 프리미엄이 현재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적 관련된 추이는 사실 1, 2년 안에 형성된 실적이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눈여겨보실 것 같은 경우는 아직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현재 시점 신규 상장인 만큼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이 물론 현재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2015년도 4분기에 좀 만들어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의 증가 추이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4만원 제시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왜 4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상장한 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두 달 내에 상장한 게 아니고 작년도 연초에 이맘때 상장을 하였던 만큼 이미 1년 동안 주가 흐름에 있어서 팔 사람은 팔았고 뭐 살 사람은 살고 그 다음에 상장주라는 약간 좀 인식에 대한 불안 요인을 해소시키는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랑 추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겠고 2016년도 들어서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증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추세적으로도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작년에 신규 상장들이 많이 좀 꺾이는 모습 보였는데 8월달부터는 분명히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IT 부품에 떠오르는 핵심 종목이다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겠고 연준 신고가 그다음에
최고 사상 최고가 경신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압박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4만 원에 대한 부분을 쉽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신규 상장주지만은 불안 요인을 그렇게 크게 갖지 말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선주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28,000원 제시해드린 것은 3만원에 대한 지지라인이 한 번은 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만원 부분에서는 크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드리면서 28,000원 제시해드리는 그런 상황인 만큼 손절에 대한 의미보다는 우선은 상승에 대한 의미를 좀 두시자. 그리고 만약에 신규 상장주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투자를 꺼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시대, 그 다음 떠오르는 종목, 아몰레드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좋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주로서 올라가는 추이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종목으로 꼭 등재해 주시고 오늘 종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금기TV 심기원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